Hello everyone!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웰컴쌤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자, 벌써 이제 여름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낮 시간에는 오늘은 파주에는 28도가 됐거든요. 와, 벌써 I feel summer is coming. 봄인데, 5월 초인데 벌써 여름이 느껴져요. 자, 오늘의 영어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에서 문자로 약자로 쓰이는 표현, 영어 채팅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 영어의 약자 모음을 오늘은 총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해요. 우리가 채팅을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좀 약자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알아두면 혹시 외국인과 채팅을 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어 표현 총 정리. 자, 한번 잘 공부해 보실까요? 1. ASAP, ASAP, ASAP.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의 약제죠. 2. OIS, All I see, 아, 알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J/K, Just kidding, 농담이야. 네 번째, THX, THX는 thanks, 고마워요 의 약자입니다. 다섯 번째, OMG, OMG는 Oh my God, 어머 세상에 저런, 아주 큰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Oh my God 이런 말을 쓰죠. 6번, see you, 또 만나요, see you, 다시 만나요 라는 약자죠. 일곱 번째, HAND,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여덟 번째, F2F, F2F, 이 말은 face to face,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자 라는 뜻이에요. 아홉 번째, TTYL, 자, 영어 문자에 혹은 채팅하다가 TTYL 라고 쓴다면 talk to you later, talk to you later, 나중에 얘기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열 번째, LOL, LOL, 자, LOL은 laugh out loud, 박장대소하다. 우리 채팅할 때 어떤 이야기를 읽고는 크크크 라는 뜻에 같은 뜻을 쓰는 거죠. 열한 번째, IRL, in real life, 진짜로,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 그렇다 라는 뜻이죠. 열두 번째, TGIF, thanks God it's Friday, 야, 금요일이다, 불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열세 번째, IMO, IMO는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래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열네 번째, TMI, TMI, 자, 이 말은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야. 누군가가 필요치 않은 정보를 계속 보낼 때 이런 말을 쓰면 됩니다. 열다섯 번째, LMK, LMK, 이 말은 let me know, let me know, 내게 알려줘. 친한 친구 사이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열여섯 번째, BRB, BRB, be right back, be right back, 이 말은 채팅하다 갑작스럽게 대화를 중단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곧 다시 돌아올게, be right back, BRB 라고 하면 돼요. 열일곱 번째, N/A, N/A는 not available, 가능하지 않은, 해당 없음,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어떤 용어 혹은 양식을 작성할 때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열여덟 번째, RSVP, RSVP, 이 말은 주로 초대장 마지막에 쓰여 있는데 please reply, 회신 부탁해요,
대답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19번째 TBA TBA 이 말은 To be announced To be announced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강 신청을 하는데 자주 사용되는데요. 시간표나 강의실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표시로 TBA라고 써 있으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라는 뜻이죠. 20번째 BTW BTW 자 채팅하다가 BTW 나오면 By the way By the way 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을 이어갈 때 그런데 말이야 그나저나 하면서 대화의 내용을 바꿀 때 쓰죠. 21번째 FYI FYI 이 말은 For your information For your information 너의 정보를 위해서 즉 뭔가를 수정할 때 상대방이 잘못 알았던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로 이렇게 다른 내용을 줄 때 쓰는 말이에요. 22번째 QT QT 이 말은 영어의 cute 귀여워 너무 귀여워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23번째 EG 이 말은 example given example given 예를 들면 예시를 이야기할 때 써요. 24번째 IOW IOW 이 말은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어떤 말을 표현해 놓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말이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25번째 W slash W slash 이 말은 영어의 with with는 전치사로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이 포함됐어 라는 말이죠. 자 지금까지 웰컴 쌤 영어 한마디에서 오늘은 영어 채팅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 문자 영어 SNS 영어 약자 용어들을 총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빨리빨리 어떤 정해진 공간에다가 내가 쓸 때는 이렇게 약자도 쓸 수 있다라는 말 기억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See you. Have a nice day. Thanks for watching. Welcome Sam English.